최근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을 능가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은 30%가 넘는 시청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TV 조선의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는 10명이 마스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무송 노사연 부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하여 티격태격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프로그램의 재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연의 곡 바램은 미스터트롯의 가수 임영웅이 부르며 역주행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사연 이무송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사연 나이는 1957년 3월 3일생으로 고향은 경남 마산입니다. 데뷔는 1978년 노래 뚫고 돌아가는 길로 제2회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노사연을 대표하는 곡은 바로 만남이라는 곡인데요. 당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수희의 MO와 같은 인기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노사연 남편 이무송 나이는 1959년 10월 10일생입니다. 노사연 이무송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이무송이 두 살 연하이지요. 이무송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 출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죠. 미국 워싱턴 앤드 제퍼슨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나온 수재입니다. 이무송 데뷔는 1983년 록밴드 어금니와 송곳니로 MBC 대학가요제 동상 출신입니다. 이무송 국적은 대한민국인데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이민 1.5 세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 스토리 역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박미선과 수영장에서 태닝하다 가수 최성수 씨를 만났어요.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죠. 최성수 씨가 미국에서 온 후배라고 소개하는데 얼굴이 정말 작고 귀티도 나고 지적으로 생긴 거예요. 뭔가 모를 카리스마도 느껴져 남편 나이가 어린데도 함부로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이들 부부는 노사연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사되었는데요. 남편 이무송이 사실 내 첫사랑이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이상형 그리고 꼭 결혼하고 싶었던 첫사랑과 결혼해 결국 내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무송이 지금은 살이 많이 졌지만 과거에는 미국에서 온 위대 출신으로 학창시절 수영을 해서 몸이 상당히 탄탄했죠. 두 사람은 노사연 이무송의 특급작전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노사연 이무송 결혼은 1994년 3월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동원을 1995년 낳게 되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자란 문화적 차이,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이무송 집안에 미국에서 성장을 했지만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혼 이야기가 결혼 초부터 나왔다. 아내가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하자고 하는데 엄청난 충격이었다. 전 정말 결혼 생활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은 자라온 환경이 정말 달랐다. 처가댁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북분이라 목소리도 크고 아주 화통한 편이다. 하지만 저희 집은 좀 조용조용하다. 처음에 처가댁에 갔을 때 장모님께서 이것 좀 먹으라우라며 챙겨주시는데 전 저를 혼내시는 줄 알았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서로의 가족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목소리가 큰 아내가 시끄러웠고 또 아내는 조용한 제가 답답했다. 노사연 부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조금씩 지나고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해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노사연의 노래 바램은 2014년 11월 17일 김종환이 작사하여 앨범에 실린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이 낳은 최고의 스타 임영웅이 완벽한 게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 우승 후보 0순위이자 어차피 미스터 트롯 우승은 임영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실력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노사연의 바램을 워낙 잘 불렀고 가사에 담긴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노사연의 곡 바램이 이렇게 좋은 노래였는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아무튼 노사연 이무송 부부는 미스터트롯의 인기와 힘입어 본인들 역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며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웅이 또 한 번 히어로다운 새 기록을 세웠다. 미스터트롯 준결승 2라운드 1대1 한국 대결에서 김수찬과 맞붙은 이명웅은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김수찬과 나눠 불렀다. 둘 다 우승 후보로 꼽혀온 만큼 심사위원들조차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장윤정은 두 분이 현역이다 보니 자존심 대결이다. 결정하는데 힘이 빠지고 죽겠더라.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객의 선택은 냉정했다. 300-0으로 이명웅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이명웅은 준결승 1라운드 레전드 미션에서 서른도의 보랏빛 편지로 심사위원 점수 962점을 받아 1위를 달리고 있던 더 2라운드 1대1 한국 대결에서 관객 총점 300점 몰표를 받아 1위 굳히기로 준결승전 우승자가 됐다. 이명웅, 이대로 미스터트롯 트롯맨 되나? 미스터트롯 결승전 진출자는 7명이다. 1위를 지키고 있는 이명웅을 비롯해 2위 이찬원, 3위 영탁 외에 정동원, 김호중, 장민호, 김희재가 출전한다.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지난 2일 무관중 비공개로 녹화를 마쳤다. 현장에서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미스터트롯은 심사위원 점수 외에 현장 관객 점수와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를 더해 정해지는 만큼 반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결승전 녹화가 비공개로 전환되어 현장 관객 투표 대신 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를 실시할 예정. 오는 12일 마지막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결승 방송에서 시청자가 누구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방송가 최고의 화제의 프로그램은 단연 미스터트롯이다. 매주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준결승 1위로 결승에 진출한 이명웅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이하 미스터트롯에서는 준결승 미션을 마치고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찬원과 영탁이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바짝 뒤쫓았다. 매회 심사위원인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아내고 있는 이명웅은 온라인 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명실공히 미스터트롯 강력한 우승후보에 꼽힌다. 노래 실력만큼이나 훈훈하고 반듯한 비주얼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지난 2015년 포천, 아이넷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고창 가요제 등에서 최우수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6년 KBS 1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SBS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에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소개되며 얼굴을 알렸다. 판타스틱 듀오 방송 후 현재 소속사 대표를 만나게 된 그는 2016년 8월 데뷔 앨범 미워요를 발표한 뒤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터트롯 준결승 무대에서도 이명웅은 김수찬과 1대1 매치에서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한 애를 선곡했다. 이명웅은 탄탄하게 다져진 기본 실력에 화려한 트로트 기교를 넣어 역시라는 감탄사를 자아냈다. 김수찬은 안정적인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과시했지만 결과는 300-0, 이명웅의 완승이었다. 결승에 1위로 당당하게 입성한 이명웅이 최종 미스터트롯 진이 영광을 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간단한 프로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이명웅, 1991년 6월 16일 생으로 만으로 실제 나이 28살이네요. 고향 지역은 경기 포천시이며 학력사항은 경복대학교입니다. 키 182cm, 몸무게 67kg이네요. 그리고 소속사 물고기 뮤직으로 데뷔 시기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미워요, 소나기라고 하네요. 가족, 혈액형 정보는 없습니다. 이명웅 직업 트로트 가수로 원래는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발라드 가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천 한 가요제에서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며 트로트의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 최우수상 수상도 했습니다.
이후 트로트 대회에서 1등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하여 최우 수상을 받으며 트로트 가수 꿈을 제대로 가졌습니다. 노래 앨범을 발매한 것은 이번인데 노래는 미워요 소나기, 멋이 중원디라고 하네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니 지금과 너무 똑같네요. 똑같은 이목구비로 성형 수술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생긴 동안 얼굴과 탄탄한 몸매가 돋보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에서도 훈훈한 일상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제대로 주목을 받은 것은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오면서라고 하네요. 그 당시 홍대 트로트 영웅으로 출연했습니다. 최근에는 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게스트로 나왔네요.